포토샵 2023을 실행시킵니다. 버전은 24.0 릴리즈예요. 사진을 선택하고 필터에서 뉴럴 필터를 실행합니다. 아래쪽에 포토 레스토레이션 필터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룹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필터가 적용됩니다. 화질이 복원되었지만 원본 사진이 너무 작아서 크기를 키워줘야겠네요. 포토 레스토레이션을 잠깐 꺼둡니다. 작은 사진을 확대할 때 픽셀 깨짐 현상을 줄여주는 슈퍼 줌 기능을 같이 사용할게요. 플러스 돋보기를 3번 클릭하면 4배로 확대가 됩니다. 세부 옵션에서 리무브 JPEG 아르텍스를 체크하면 픽셀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다시 포토 레스토레이션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해상도로 화질이 복원됐어요. 포토 인핸스먼트 값을 최소로 줄여줍니다. 포토 레스토레이션 필터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필터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체크 사항은 얼굴 부분만 화질이 복원된다는 거예요. 슈퍼줌에 리무브 JPEG 아르텍스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좀 더 사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아웃풋은 New Document, OK. 오래된 작은 흑백 사진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원되었습니다. 포토샵 2023의 새로운 기능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